나무가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이 나무가 보시면 아카시아 나무 같이 생겼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고 회화 나무입니다. 그렇죠? 회화. 회화. 그렇죠? 맞아요. 우리 1,000원짜리 화폐도 있고 화폐 있는데 이 나무는 궁궐나무 굉장히 특산나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름에 꽃이 피어요. 그래서 8월달 아니 7월 중순경에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궁궐이나 궁궐 부석 건물이나 굉장히 귀한 그 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가 임금님이 학식이 그 오픈 신하에게 항상 있던 귀한 나무입니다. 과거 그지 하면 이 나무를 심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임금님이 또 학식이 높은 신하에게 그래서 민가에 이 나무가 있으면 대단한 명문가의 집안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나무를 출세 나무다 그러죠. 그래서 이 나무가 다 꽃을 지고 나면 콩처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콩과류에 속하기도 하죠. 또 궁궐에 가면 이 나무가 꼭 심어져 있습니다. 또 이 나무는 삼정승을 나타내요. 영정, 좌의정, 우의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나라를 바르게 정사를 잘 다스려라 그런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궐에 가시면 이 나무가 꼭 심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늘로 오세요. 더 추우면 더우니까. 오동나무의 종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고동, 개오동, 참오동이 있죠. 조고동은 아시다시피 나무가 파래요. 나무가 개오동은 나무 열매가 노끈처럼 두렁두렁 열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틀리죠. 그런데 이 오동 그러죠. 오동도 암수가 있습니다. 오가 신나무고 동이 암나무예요. 그래서 오동입니다. 저희 왕을 상징하는 게 봉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에 가면 봉황기가 열심히 펄럭거려요. 봉황. 봉이 수컷이고 황이 암컷입니다. 그런데 이 봉황이 왕이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오동나무에만 봉황이 아닌다고 그러죠. 그래서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동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왕이 난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 그래서 여수 오동도 그렇죠. 그래서 그 오동도라는 현재는 지명만 남아있습니다. 원래 거기 오동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누가 신변이 싹 비어버렸대요. 왕이 날 줄 알고. 그래서 거기에 동백만 열심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오동나무가 어떻게 굉장히 단단하고 조선시대 때 오동나무는 딸라면 심으라고 그러죠. 왜? 가볍고 농 만들어주라고 그리고 쑥쑥 잘 자라고 튼튼해서. 그런데 이 나무는 가구도 만들어주지만 또 어떻게 악기 만드는 데는 제일 좋습니다. 소리의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야금, 검은고, 북, 장구 만들 때 이게 원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가구를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악기 만드는 재료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오동나무입니다. 그래서 또 뭘로 많이 쓰죠? 누군가 돌아가시면 관으로도 많이 짜죠. 그렇지만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오동나무로 관 짜지 않습니다. 뭐 그렇죠. 소나무로 짭니다. 나무 중에 왕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네. 자,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죠. 월드컵에. 그러면서 전주가 도대체 세계에 무엇을 알릴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한옥마을에 한옥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의 뿌리가 여기에 다 있었어요. 경기전에 가시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태조 이성계 어진이 모셔져 있었고 그 옆에 가면 천주교 정조 임금님 때 천주교인들이 최초로 사형을 당했던 자리가 전동 성당 자리가 그대로 있고 향교에 가시면 또 향교가 그 자리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 한옥마을 안에 조선이라는 역사가 뿌리 깊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세계에 알려보자 해서 이거를 조금 조금 보수를 해서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느티나무는 늦게 튄다, 늘 눈에 튄다 해서 느티나무라 그럽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농경사에서 근데 이 나무를 보고 1년 농사 흉년 풍년을 감흥을 했고 어른들이 이 나무 밑에다가 평상을 피시고 순환하게 쉬시죠. 네, 이 나무 밑에다 피는 이유는 항상 동네 어디 가면 이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나무 중에서 그늘을 제일 많이 만들어주는 나무가 이제 티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 밑에서 쉬시는 이유는 쓰레기 같은 벌레가 없어요. 지금.
네, 저희 그래서 어른들이 편안하게 일단 쉬시기도 하고. 전주 근데 이 나무가 네, 오래되면 구멍이 뽕 뚫려요. 네. 왜? 그래서 여기 네. 떼어놨죠. 아, 네네. 표시가 나죠. 아. 그런데 이렇게 구멍이 뽕 뚫리면 지금이야 이렇게 기술이 좋으니까 떼우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그냥 놔뒀겠죠. 여기 뭐가 살아요? 구렁이가 살아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고 1년 농사 흉년을 보고 하는 거 새싹이 한꺼번에 보면 싹 트면 풍년이 들고 중간중간 튀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농사 그 당시 보고 어른들의 선조들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주에 또 유명한 우리 시인이시기도 하시고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기도 하셨던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여기 머물렀던 공간이기도 하시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전주 초등학교, 예전에는 전주 국민학교였죠? 전주 국민학교를 여기를 빌어서 개교를 했어요. 예. 우리 양사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가시는 향도의 부속 건물로 보시면 돼요. 향도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여기서 또 더 공부를 하셔서 대학교를 가려면 하셨던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시면 옛날 우리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람 이방기 선생님 여기서 머무르시면서 우리 시인들 또 친구분들을 머물 같이 여기서 난을 치기도 하시기도 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람 이명기 선생님 난 치기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술도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했죠. 다가공원에 가면 가람 이명기 선생님 기념비도 남아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가람 이병기 선생님도 혹시 가람 이병기 선생님 시 생각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람이 산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사삼 머리에 하늘 끼에 바로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쓰신 거죠? 전라도에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기업자 양식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종황제가 궁녀도 술을 줄여 왜냐면 살림살이가 거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녀가 퇴직금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집을 짓는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고종황제가 수입한 물건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고종황제가 수입한 물건이 여기 마당에 있어요. 여기 마당에. 근데 지금 물에 닫아놔서 못 보는데 그래서 여기 마당에 보면 고종황제가 수입한 물건에 여기 왕실을 나타내는 오약꽃 모양이 쓰게 돼 있어요.